용암사 대웅전입니다. 3층 석탑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제3전망대. 제3전망대에서 바라본 옥천시의 전경입니다. 제1-2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. 제1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주차장에 주차하고 15분 정도 올라오면 제1전망대에서 음모와 은혜를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왕관바위 600m 남았습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능선을 따라 가다가 정량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뷰포인트입니다. 보이는 산이 서대산입니다. 905.3m입니다. 구름 가는 곳 멋있습니다. 나일산입니다. 오, 이 나무는 또 뭐야? 하나, 둘, 셋. 아유, 뭐야, 저거 뭐 탄 거 같다. 하나, 둘, 셋. 전망대입니다. 한번 올라가서 경치를 보겠습니다. 용암사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. 바람소리도 무섭고
앞쪽으로 가면 된다. 이거 또 좀만 더 가서. 10m 내려오는데 15분 걸렸습니다. 용암사 6.1km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길이 없어 보입니다. 정상에서 내려온 지 30분 됐습니다. 자, 용암사 700m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제일 전망대까지 내려오는데 32분 걸렸습니다. 올라가서 마협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. 한신각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산행을 마쳤습니다. 이 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? 용암사에서 장령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산행은 볼 게 많습니다. 이렇게 3층 석탑도 있고 이렇게 대웅전, 다음에 천불전, 이쪽에 토골도 이렇게 있습니다. 토골이 이렇게 있고 위에 마애불이 있습니다. 마애불. 전망대에 올라가서 운해를 본 다음에 장령산까지 한 시간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때는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